저희 맹그로브 승인동 근처에 있는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모자이크라고 LP판도 판매하고 커피도 판매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카페보다는 레코드샵으로 더 유명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카세트 테이프도 있네요. 드렁큰 타이거. 친구들과 함께 한 잔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담한 공간이 있네요. 와, 여기 바도 너무 귀여워요. 귀엽게 됐네요. 계속 LP판을 바꿔주시면서 노래를 틀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모자이크 별관인 모자이크 테라스라는 곳을 와봤는데 코로나 2.5단계여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공간을 한번 이동해 볼게요. 테르타르 가는 길이에요. 우와, 여기 전망 봐봐요. 대박. 사진 좀 찍어야지. 여기 전망대라도 한번 들리고 가볼게요. 이거는 눈으로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로는 이 전망이 나오지 않네요. 창신숭인 채석장 전망대라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 무언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너무 그냥 천국이야. 장난감 천국. 크리스마스 대박. 안녕. 이게 그 동묘문, 동묘마켓, 동묘가라지 이렇게 세 곳이 같이 있어서 네, 저희가 갈 곳은 동묘가라지예요. 와, 너무 예뻐. 아, 아마 피자를 하나 먹을까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주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동묘가라지라는 식당에 왔는데 여기는 주로 생맥주, 다양한 피자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오늘 저는 마르게리타를 주문해봤고 통삼겹 구이도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대박. 저는 일단 피자를 먹어볼게요. 맹그로브 공간 구성과 숭인동 산책을 저와 함께 해봤는데 여기 숭인동에서는 많은 아기자기한 카페와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맹그로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더보기란에 저희 링크를 통해서 한번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숭인동에 있는 맛집 또는 카페 추천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여러분, 맹그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차차였습니다. (웃음)